오늘 드디어 마라톤 디데이입니다. 저는 지금 스타트라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. 100원도 다 붙여서 입고 가고 있는데 날씨가 꽤 춥네요. 그래도 덥거나 비 오거나 하는 날씨는 아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, 저는 역시나 런던에서도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좀 신경 쓰는 일이 생겨서 잠을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에 잤거든요. 그리고 한 5시에서 6시쯤에 일어났어요.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챙겨 먹고 준비해서 나가고 있는데, 출발지까지 갈 수 있는 그 지하철? 기차가 배차 간격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웨이브존에 좀 늦게 도착하더라고요. 9시 7분쯤 도착하게 됐는데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. 너무 그냥 즐기려고요.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영상 찍으면서 놀고 런던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 좀 이따 만나요. 날씨 아주 맑고 쾌청하고 그리고 바람도 좀 불어서 뛰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도로에 지금 차도 많이 없어서 아주 아주 조용한 그런 런던입니다. 비가 내립니다. 제 영상 같이 찍어도 돼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한국 사람 만났어요. 네. 어딜까요? 짐 맡기는 데가? 그러니까요. 우비 안 챙겼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. 괜찮아요.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스타트라인에 같이 안 들어가도 저희 로튼 차들과 짐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. 화장실 갔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 라인으로 왔습니다. 비가 좀 오는데 그냥 잘 달려고 했습니다. 여기 삼성공 페이스 그룹인데 저 그냥 앞에서 뛰려고 앞쪽으로 왔어요. 삼성공 절대 아니지만 지쳐질 생각으로 그냥 왔고, 스타트 라인까지 그 무빙하면서 웜업하라고 뛰게 하네요. 여기는 신기해. 지금 4km 좀 넘게 뛰었거든요.
목이 말라서 물을 받았는데 이런 페트병에 줬어요.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어쩌고 하더니 그냥 페트병에 주고 그냥 물을 다 이거 남은 거 다 버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. 아무튼 지금 4.4km 지나고 있고 응원이 계속 있어요. 응원 좀. 비가 너무 와서 지금 신발이 계속 다 물로 축축해지고 있어요. 망했어. 새 신발 안 신 게 잘한 것 같아요. 난 지금 7km. 7km예요, 7km.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힘드네. 저도 근데 그냥 지금 뛰어지는 대로 일단 갈 때까지 가야 이따가 뛰어지는 게 아니라. 7km입니다.
아무 말도 안 껴요. 아무 말도 안 껴요. 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185 yards to go. 곤란이 좀 올 것 같아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지금 좀 정신을 차렸어요. 지금 옷까지 좀 입고 페니시에서 다른 지인들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뛰면서 에너지바를 하나 먹었거든요. 손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. 사실 하나 더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에너지 보충할 겸 프로틴도 보충할 겸 지금 이거 먹으려고요. 내내 비가 왔거든요. 잠깐 그칠 듯 하더니 조금씩 또 내리고 그래서 신발이 다 젖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퓨어셀 2021년도인가? 코로나 때부터 신었었는데 이번에 런던 에디션으로 나온 퓨어셀이 배송이 제가 런던으로 출발한 날 왔어요. 그래서 결국 이 신발을 신고 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비 때문인지 쿠션이 거의 없는 느낌이라 지금 그냥 여기서 버리고 가려고요. 거의 그냥 발바닥 딱딱딱한 상,
상태로 뛴 것 같아요. 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올게요. 몇 분 하셨어요? 네? 기록, 기록 어때요? 잘 모르는데 한 4시간 28분 아, 것 같아요. 잘했네, 잘했네. 네. 첫 풀만데 아 진짜 와, 맞다 맞다 첫 풀마라 그랬지? 네, 첫 풀마 치고 매우 만족해요. 아. 이제 사진 열심히 찍고 더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욕심도 나지 않아서 일단 숙소로 가려고요 지금. 신발이 비가 와서 다 젖어가지고 발이 다 얼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체온이 계속 떨어져서 너무 추운 거예요. 아 사진 찍고 싶지도 않더라. 아, 그래가지고 일단 숙소 가서 씻고 다시 만날 수 있으면은 오늘 같이 뛴 분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이따가 가려고요. 아, 아직도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뛰는 사람도 많고. 메달을 보여주면 프리 드링크를 주는 데를 찾아서 쇼디치라는 곳에 왔어요. 여기 엄청 핫하네요.